안녕하세요, 홈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새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식 흰다리 새우로 해기등 마켓에서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이 받은 새우를 물로 한번 헹궈주고 바로 머리를 따고 껍질을 까서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씩 쭉 준비를 해봤고, 또 머리 함께 먹으면 맛있잖아요. 그래서 머리랑 새우 두 마리는 마늘 버터구이를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회로도 먹고 버터구이로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생새우 먼저. 새우살이 진짜 단데요? 야, 이거는 술을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잠깐만요. 짠! 오늘은 지난번에 원소주 먹어봤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느린마을 소주 21도를 준비해봤습니다. 얘도 가격은 11,000원으로 비슷하거든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오, 이 소리 되게 좋다. 짠! 증류식 소주치고는 되게 좀 순하고 부드러운 느낌인데요, 얘도? 머리 드실 때 요 껍질이 좀 단단해서 부담되시는 분들은 그 딱 잡고 딱 벗겨주고. 짠. 와, 아니 새우 회 맛있는데요. 혹시 버터가 들어가니까 장난 아니다. 오, 이거 집가락 괜찮네. 그냥 새우 껍질도 그냥 이렇게 깔끔. 짠.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좀 뭔가 빠진 느낌이다. 이렇게 통으로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좀 아쉽다 이거. 라면 하나 먹을까요? 대하라면? 새우라면 맛있겠는데, 열라면이나 이런 거에다가 탁 해가지고 가야 되겠다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짜잔. 와, 지금 냄새 장난 아니거든요? 와, 진짜 가성비 최고입니다. 와,
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아까 제가 회 먹었잖아요. 머리를 버터구이를 했잖아요. 근데 그 머리에 감칠맛이 집중돼 있어서 뭐 머리 버터구이 할 만큼 하고 남은 거 라면에 끓여 드세요. 꼭 진짜 와 야 열라면이 또 새우랑도 잘 어울리네. 야. 깔끔. 잘 먹었습니다. 제가 요 라면을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16,900원에 한 30마리 정도 들어있잖아요. 그러니까 한 마리당 한 600원, 열라면 뭐 6,700원 이렇게 하면 3,000원짜리 라면인데 만족감 끝내줍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